오늘 29번째 시, 묵죽 뒤에 제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묵죽이라는 것은 붓으로 대나무를 친 거지요. 대나무를 그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그 동영화를 보면 옆에 글로 쭉 썼잖아요. 그건 이제 화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쓴 글씨다 이거죠. 정서라는 분이 쓴 시예요. 한자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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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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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롱할 롱, 희롱할 롱, 붓필, 붓필, 벼루연, 벼루연, 그릴사, 그릴사, 지을작, 지을작, 한일, 대나무 간, 줄기간이라고도 해야 될까? 줄기간, 이렇게 할까요? 줄기간, 대나무 죽, 대나무 죽, 때시, 때시, 어조사, 어, 어조사, 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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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 볼간, 볼간, 그칼유, 그칼유, 모양자, 모양자, 짐짓고, 원래 뜻은 그러므로 고, 까닥 고, 연고 고, 사고 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 구둘, 저 뭐야, 큰 입구 속에 있는 그 글자처럼 쓰인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짐짓고, 안입을, 풍속속, 풍속속,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여 농필연하여, 한여 농필연하여, 사작일간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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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작일간축이라. 시어 벽상간하니, 유자고불속을, 유자고불속을. 네. 지금 저 서유사님 많이 그리시죠? 동양화 딱 그리시면 거기에 맞는 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기 이제 정사라는 분은 대나무를 붓으로 딱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딱 아기 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그린 대나무 그림이 탁 연상이 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세요. 한여 농필연 이렇게 되는데 뒤에 있는 세 글자를 먼저 한번 쭉 해석해 볼까요? 농필연 하면 뭐예요? 붓하고 벼루하고 가지고 논다 그런 뜻이에요. 농자는 그걸 가지고 계속 장난감처럼 계속 가지고 노는 게 농이에요. 그럼 뭐예요? 벼루에다가 먹 가는 걸 가지고 놀다가, 먹이 다 갈리면 붓을 찍어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글씨를 쓰다가 그런 말이겠죠. 한여 농필연하여, 그럴 때는 한가한 짜투리 시간에, 그죠? 한가한 짜투리 시간에 농필연, 붓과 벼루를 가지고 놀아서. 다시 말하면, 한가한 때에 먹을 갈아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사작 일간죽이라. 일간죽이란 말은 그 대나무가 하나가 쭉 뻗어나지요? 그 대나무 하나를 사는 그릴사. 그죠? 작은 작업할 작자니까 대나무 한 폭을 그린 그렸네. 딱
그려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시, 어, 벽상간 하니. 벽상,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벽 위에다가 붙였겠지, 그죠? 시, 어, 벽상간 하니. 시 자는 때시 자니까 이따금, 이따금 저 벽 위에 부처는 그 대나무 자기 작품을 바라보니 유자 코 풀속을 유자 밑에 해놨어요. 은은한 자태라고 됐는데 그간 자태가 코 풀속 이 고자는 이렇게 직접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간 자태이기 때문에 그죠? 자태이기 때문에 속되지 않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시적으로 번역하려면 밑에 번역한 것처럼 그간 자태라서 짐짓 속되지 않네. 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세속적이라는 뜻으로 조금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것, 흔히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을 속이라고 본다면 여기 불속이라는 것은 반대로 고상하다. 아주 참 운치가 있고 멋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 알겠어요? 다시 한번요. 한여 농필련하여 한가한 틈을 이용해서 농필련하여 붓과 벼루를 희롱하여 사작 일간죽이라. 그려서 그리셨자니까 그려서 하나의 대나무를 만들었네. 어떻게 보면 대나무 한 폭을 그렸네. 시여 벽상간하니 이따금 이따금 벽 위에 걸어놓고 그 그린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유자 코 풀속을 그 간 자태 짐짓 속되지 않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나무 중에는 소나무하고 대나무 그걸 좀 좋아하지요. 좋아하시나요? 왠지 그냥 큰 소나무 보면은 그냥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서 좀 사진도 찍고 싶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멋진 소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볼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어때요? 글자 스무 글자로 묵죽, 즉 대나무를 탁 이걸 그린다고 하고 친다고 하지요. 대나무를 한 폭 탁 쳐놓고 거기다가 뭘 담았어요? 아, 고상한 그런 맛이 난다 그런 말을 담은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여 농필련하여 사작 일간죽이라 사작 일간죽이라 시어 벽상간하니 시어 벽상간하니 유자 고 불속을 유자 고 불속을 한여농 필연하여 사작 일간죽이라 사작 일간죽이라 시여 벽상간하니 시여 벽상간하니 유자 풀속을 유자 풀속을 한여농 필연하여 한여농 필연하여 사자 일간죽이라 시여 벽상간하니 시여
화풀 속을 요새는 노는 게 뭘로 놀지요? 우리 어린이들 뭐 하고 놀지요? 옛날 사람들은 놀아도 이렇게 붓으로 놀고 그려도 소나무를 그리고 대나무를 그렸다고. 그죠?